얼마 전 지인이 제 전 남친과 저의 10년 절친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봤대요. 절친에게 물으니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어 연락이 트였다고 하더라고요.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만나다 보니 제가 얘기했던 전 남친의 좋은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. 절친은 울면서 제가 싫다고 하면 더 이상 안 만나겠대요. 전 남친과 2년 가까이 뜨겁게 만나다가 헤어졌던 터라 아직 저는 전 남친에게 미련이 남은 상태거든요. 물론 주변에선 제가 아직 미련이 남은 걸 모릅니다. 지금 저에겐 배신감과 슬픔, 그리고 친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해요. 그 친구 아니야?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터밍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야. 어디서부터 네.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. 한숨만 나오네. 이게 말이 돼요, 이게? 말이 안 되지. 제가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. 제 전 여자친구랑 이제 친구랑 사귀게 된 거야. 뭐 나랑 이렇게 둘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뭐 내가 누굴 만나다가 이게 아니라 나랑 헤어지자마자 맞아? 조금 있다가 이제 얘랑 사귀는 거야. 미쳤네. 근데 내 친한 친구였거든요. 너무 빡이 치는 거야. 얘랑 나랑 친하니까 짜증나. 왜냐면 다 속속들이 들리잖아. 우리끼리 모여있는데 얘가 늦게 와.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느라 나 걔 집 어딘지 아는데 그 놀이터 어딘지 아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야. 그 새끼랑 아직도 봐야 돼. 뭐야? 얘기해도 되는 거야? 얘기해도 돼.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. 지금도 그 새끼는 개새끼지 나한테. 또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졌는데 물어봤어. 왜 사귀었냐고. 이거랑 똑같아 사연이. 얘 장점들이 지도 보였대. 엿같다. 그러니까 그건 너무하다. 근데 좀 그렇다. 아니 근데 어릴 때여서 지금은 괜찮아. 나도 이게 두 번 있는데 나한테 먼저 얘기를 했지. 친한 친구? 그 아주 친했어. 그래서 너무 옛날 일이고 그래서 아우 전혀 상관없다. 한 번은 여기 막둥이처럼 내가 아직 여기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 만난다는 거야. 내가 아까 그거 들으면서 제일 꼴보기 싫었던 부분은 울면서 얘기했다라는 부분. 아 저도 거기 좀 이해가 안 돼요. 어쩌다고 눈물을 보여. 차라리 나 정말 미친년 같지 않니? 글쎄 너의 전 남친이 좋아졌어. 이렇게 얘기해도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. 너가 원치 않는다면 만나지 않을게 하면서 심지어 막둥이를 가해자로 만들어. 맞아 그거 진짜 자기네들은 그 비극의 주인공이 돼. 맞아 심지어 그것도 아니 들켰어. 맞아 막 얘기한 게 아니라 들킨 거잖아. 이거는 얘기를 했으면 괜찮아. 들킨 다음에 운 거잖아. 뭔 짓거리야 이게. 왜 울어. 이 남자도 문제야. 이 남자 솔직히 제일 개새끼는 이 새끼야. 맞아. 마음을 주면 안 되지. 나중에 들키고 나서야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치? 말을 안 한 거 같아. 그러니까 숨긴 거야. 네. 맞아. 그래 놓고 지네 둘이 이럴 걸 큰일 났어. 이나가 알았어. 어떡하지? 막 이러고. 진짜 너무 싫다. 이건 진짜 최악이다. 좋은 면들이 그 점점 보이면서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럼 헤어진 이유도 있을 건데 나쁜 그치, 면들을 그치. 아직 못 본 거잖아요. 똑같이 헤어지지 않을까요? 진짜 또 이해가 안 돼. 10년 절친이잖아요. 그리고 연애를 뭐 짧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그게 너무 일단 이해가 안 가고 뭐 울면서 막 네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진짜 미안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자기를 피해자처럼 진짜 이해가 안 돼. 보통 친구가 자기 애인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여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? 내가 조금 괜찮아 보여도 내 친구가 자기도 좋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엮인다든지 했을 때 정말 뭐가 아무 생각이 안 들게 돼. 완벽하게 거세가 된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다 이렇지는 않더라고. 친구야 우리가. 나는 막 원필의 모든 걸 닮고 싶고 이 친구 너무 마음에 들고 부러워. 원필이가 누구를 좋아해. 그럼 내가 여기 이입돼서 보게 되는 거야. 이게 자존감 문제인데 심리적인 문제래. 막둥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친구랑도 연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당연하지.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쿨한 척하고 그래 이제 만나 뭐 괜찮아 이랬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계속 띠꺼워 얘가. 그치.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띠꺼워. 야 너 이거 먹을래? 해도 띠꺼워. 지 혼자 먹어도 띠꺼워. 걸어가도 띠꺼워. 다 싫어 그냥 막 다 싫어 막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냥 끊어야 돼. 끊어야 돼. 끊고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때 진짜 미쳤다. 야 진짜 내가 미안해 하면서 돌아오면은 받아줄 수는 있어. 하지만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둘 다 딱 끊는 게 맞고 그 절친한테 이런 말을 꼭 하라고. 그냥 네 인생인데 선택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. 먼저 그 우정의 선을 흔든 거는 절친이잖아요. 절친이 선을 넘어놓고 선택권을 막둥이한테 주는 척하면서 막둥이만 악역으로 만들어버리는
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즐거웠고 행복했고 다시는 보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. 그냥 가차 없이 그냥 끊어버리는 게 막둥이를 위한 길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만약에 둘이 운명의 진짜 데스티니였구나 이러면 또. 그럼 그냥 결혼하라고 해야지. 해라 그래. 그땐 박수 쳐줄 수 있어. 진짜 결혼한다 그러면 그래 내 짝이 아니라 니네 둘이 짝이었구나. 그렇지 그렇지. 이 데스티니에서는 확률이 낮은 게 좀 부적절하게 갈아탄 얘 친구인데도 날 좋아했었으니까 얘도 좋아할 것 같고 계속 그 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절 건강할 수가 없어. 어차피 헤어진다? 어차피 결혼 못해.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? 미련이 남았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미련은 그 전 남친이라는 사람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애를 했을 때 찬란한 시간 내 대한 미련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. 그 시간이 아름다웠고 그 시간 속에서 막둥이가 예쁘고 막 충만했었던 거는 진실이야. 그거는 변하지가 않는 팩트라고.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내가 막 뭉개가지고 버려야 되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너무 막 많은 것에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난 근데 부탁 있어. 막둥이가 절대로 전 남자친구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문자 안 보냈으면 좋겠어. 그냥 지 친구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. 너 걔 만나고 나 이제 더 이상 보지 마. 울지 마 너 만나. 이런 거 어때? 쓰던 거 뭐 하나 주면서 이것도 가져. 너 내가 쓰던 거 좋아하잖아. 오늘 영케이 형 있으니까 되게 리액션이 약간 막 외제야. 예. 이런 게 나오네. 막 얼마 안 있었어. 얼마 안 있었어. 30밖에 안 있었어. 앞으로는 이 친구랑 그 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걘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게 더 낫지 않을까. 그게 오히려 제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을 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. 진짜 순한 맛이다. 친구가 막 울면서 말했다잖아요. 근데 제가 정말 이입을 한다면은 또 울라 울지 마. 내가 진짜 이입을 하면은 얘가 내 앞에서 울면서 막 진짜 무릎 꿇고 막 바지 잡으면서 막 제발 내가 미안하다고 막 근데 만난다고 하면은 만나지 말라고는 못할 것 같고 그 둘이라도 행복하게 살라고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10년 절친하고 이 남자친구는 나하고 막둥이하고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. 할 말 있어 보자 하고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지금 머릿속에 이 말을 해야 하나 많아 원하진 않지만 한없이 끌어안고 있던 널 놔야 해.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없어야만 행복할 너라서 놓아 붙잡고 있는 건 널 위한 게 아닌 걸 알기에 억지로 너를 밀어내 함께한 시간을 우리 추억은 너와 언젠가 웃을 수 있게 웃을 수 있게 첫 댓글 클릭하시고 시즌 앱에서 하나 차 먼저 보세요. 요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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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도